KTV 저출생 극복 프로젝트 아이 좋아. 반갑습니다. 이지혜입니다. 아, 정말 사랑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은요, 신혼 부부들을 위해서 정말 유용한 정보들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과연 어떤 고민을 가진 분이 저희 스튜디오를 찾아와 주셨을지 먼저 사연을 만나볼까요? 결혼하게 돼서 집 좀 아, 결혼 준비하는 분들인가 봐요. 네, 어떤 걸까요? 저희는 매매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평형은 어떤 걸까요? 15평 정도였으면 좋겠고 방구 한 3개 정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 아, 조건들이 붙다 보면 너무 이제 가격이 올라갈 텐데. 그러니까요. 전세는? 대부분 예비 신혼부부들이 저런 고민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예. 안 하는 사람 없을걸요? 그렇죠. 집 보러 온 거예요? 아, 진짜요? 결혼하기 전에요? 네. 야, 집 보는 것도 데이트라고 생각하면 할 만한데요. 아, 데이트로? 와, 네. 저런 집 비쌀 것 같은데. 그러게요. 저렇게 보다가 점점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 나 이제 현실을 맞닥뜨리면서 이제 조금씩 기대 수준을 낮추게 되죠. 아, 그래도 보기 좋다. 아, 그러게요. 제일 그렇죠? 설렐 때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진짜 좋다. 그러니까. 아, 부럽다. 부러워. 여기 낯집 한 건가? 어, 맞아. 너무 좋게. 뭐 결혼 준비부터 뭐 주거 문제까지 정말 매일이 바쁜 그렇지만 늘 행복해 있는 신혼부부의 모습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이분들 고민을 해결해 주실 분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육아 전문가 이민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민주 육아연구소 소장 이민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실 분인데요. 부동산 전문가 김인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릴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대표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사연자를 모셨는데요. 이 VCR의 상황과 너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세요. 예비 신부 최윤정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비 신부면 이제 결혼 앞두고 계신 건데 언제 네. 결혼 예정이세요? 내년 5월에 이제 결혼한 아, 예비 신부입니다. 5월에 신부. 네. 와, 요즘 어떠세요? 사실 지금 같이 살고 있어서 네. 너무너무 이제 좋고요. 이제 또 좋으면서도 걱정되는 게 사실 저 영상에서의 아기가 사실 저희의 이야기거든요. 아. 그래서 다음에 집은 어떻게 구하지? 사실 저희가 10년 가까이 이제 타지 생활도 하면서 네. 너무 전세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 다음 집은 매매로 가자.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이라서 너무 공감이 가네요. 맞아요. 근데 결혼 준비할 때가 가장 설레고 행복하면서도 솔직히 가장 많이 싸울 때입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네네. 이 현실에 맞닥뜨리면서 이제 핑크빛이 약간 무너지기 시작할 때인데 어떤 고민이 요즘 가장 큰 고민인가요? 사실 이제 결혼 준비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식장 문제들 이제 뭐 상견례 이런 것도 스트레스지만 네. 결국은 이제 어디에 정착을 하느냐가 좀 큰 문제라서 집 문제가 좀 고민이 많이 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어요. 아, 부동산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절대 딱 모든 관심이 부동산이니까 거기 시세 쭉 보고 써 있으니까요. 또 전세, 뭐 매매. 예, 그러니까 진짜 뭐 주식 시세 보듯이 부동산 비교하고. 시세 계속 검색하고 비교하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결혼 준비할 때 생각해보면은 저는 연애를 굉장히 짧게 했거든요. 아, 3개월 네. 했기 때문에 아. 그 연애하는 동안이 결혼 준비 과정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데이트할 때 이사놀이를 했거든요. 아. 이사놀이요? VCR에서 봤지만 정말 놀이하듯이 데이트를 그냥 집 보러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음에 드는 집을 구했는데 사실 이게 모든 버짓 이런 거 따지다 보면은 현실에 맞닥뜨리면서 맞아요. 많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두 분도 기억하시죠? 첫 신혼집 어떻게 구했는지.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신혼집 알아봤을 때는 일단 저의 직장, 또 남편의 직장을 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위치적인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이도 결혼하면 낳고 해야 되니까 아이를 키우기에 조금 좋은 환경들을 봤었고요. 지금은 이제 엄마가 된 입장에서 이사를 또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혼집이 아니더라도 어느 지역을 가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를 키우기에 조금 적합한 환경인지를
꽤 열심히 주변 환경을 좀 봐요. 네. 그래서 뭐 편의시설이라든지 뭐 아이가 아프면 당장 병원에 곧장 달려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변 학원이라든지 뭐 유치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시설들도 있는지도 좀 체크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안전이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치안이라든지 또 교통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는 것 같아요. 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점 이렇게 금액이 올라가는 좀 한계가 있긴 한데, 소장님은 전문가시니까 좀 달랐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때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었고요. 아하. 그때는 저도 직장 생활을 할 때인데. 네. 아, 오래됐습니다. 20년 넘은 것 같아요. 25년 전? 25년 전인데, 저는 네. 결혼하기 전에 먼저 내 집 마련을 했어요. 근데 그게 능력자시네요. 뭐. 아니, 아니요. 그게 능력으로 한 건 아니고요. 금수저세요? 네. 아닙니다. 금수저 아니고요. 회사에서 이제 네. 뭐 사택으로 사용하던 주택을 이제 뽑기를 한 거예요. 직원들한테 원가로 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가서 뽑기를 뽑았는데 제가 당첨이 됐죠. 당첨이 됐는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네. 사회 초년생이 아무것도 네. 모르는데 선택권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남양집인데 아파트가 앞동이 가려지는 거예요. 아, 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뷰가 안 나오는. 아하. 두 번째 선택지는 작은 산이 보이는데 동양이에요. 그래서 뭘 선택하냐 하는데 어렴풋이 생각에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네. 아 이거 좀 뭐 이게 힐링 라이프? 뭐 이런 좀 쾌적성이 좋지 않을까? 동양에 산 있는 집을 했는데 처음에는 전세를 줬고요. 나중에 신혼집으로 이제 그 집에다 했는데 이제 첫애가 태어나고 하잖아요. 어허. 그런 고민이 너무 없이 뽑기로 뽑다 보니 네. 햇볕이 안 들어옵니다. 아, 동양인데 산이 맞아요. 있으니까 햇볕이 안 들어오니까 애가 하루 종일 아파요. 계속 감기를 앓았던 그런 기억이 나서 아, 첫 집 진짜 상의를 하면서 좋은 환경의 집을 구해야겠다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죠. 그렇게 해서 부동산 전문가가 되신 거군요. 네네. 고마워. 덕분에 결국 봐주고. 집을 보러 갈 때는 매매를 할지인지 아니면은 내가 전세를 살지 월세를 살지인데, 요즘에는 월세 개념도 좋은 게 그냥 은행 이자만큼의 그 월세를 낸다고 생각하면은 그것도 막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은 나도 집을 진짜 많이 봤는데 너무 타지 생활을 거의 10년 가까이 해왔고 자꾸 전세살이 월세살이 이런 걸 워낙에 많이 이사를 엄청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정말 이사가지 않은 나의 집, 어디에 정착하자 정착할 수 있는 나의 집을 갖고 싶은 거라서 조금 더 고민이 많아지게 되고 찾아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 사실 저분이 이제 아는 언니거든요. 네. 아기가 이제 2명 있고 이제 노원구가 찾아가서 제가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어떻게 집을 좀 구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야, 결혼 앞두고 저런 친한 언니 있으면 너무 좋아요. 맞아요. 배울 게 많죠. 결혼 선배한테. 맞아요. 현실적인 조언을 네.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처음에 이제 여기를 딱 자리를 잡게 된 게 애기 아빠가 이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공무원 아파트가 있었어. 근데 애기 아빠가 먼저 딱 살고 있었고 4년 살 수 있는 것 중에 내가 같이 2년을 살고 퇴거를 해야 되는 거야, 4년 뒤에. 근데 나올 때 매매 가격이랑 전세 가격이랑 3천도 차이가 안 났어. 아, 여성분들은 저렇게 선배들 조언도 듣고 이러는군요. 남자분들은 안 들어요? 남자분들은 술이나 마시죠. 네. 아, 너 힘들겠다. 아이고. 후배들 찾아오면 아, 너 어떡하니? 아이, 축하해줘야죠. 최대한 늦게 알아. 내가 우리 집에서 이렇게 이제 한 번 이사 갈 때 저쪽 집에서랑 여기랑 약간 한 장 정도 차이가 나. 다 같은 단지이고 같은 그 동네이긴 해도 이 역쪽이랑 가깝냐의 그 차이도 엄청 큰. 저기가 또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러니까 집 자체는 좀 오래됐는데 네. 약간 안쪽에 단지 안에 이제 공원도 마련이 되어 있고 유모차도 끌고 다닐 수가 있고 환경이 또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그냥 무조건 서울 내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었는데 저거 보고 나서 외곽으로 빠져도 충분히 괜찮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저 위치가 어디라고? 노원구예요. 아, 노원구 네. 상계동에? 네네, 맞아요. 아, 저기 살기 좋죠. 근데 저렇게 공원이나 놀이터가 많으면 아기 낳고 나면 삶의 질이 달라요. 언니도 그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기들이 맨날 나가자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모차를 끌고 가려면 나갈 수 있는 데가 없으면 집에서밖에 못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신혼 때 첫 아이 태어나고 놀이터 가려면 8차선 도로 건너서 갔거든요. 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네. 것들 많아요. 오르막이나 내리막이 너무 맞아. 심하다거나. 거기 근처에도 봤었는데 초등학교도 바로 붙어 있고 이제 다니는 길목 자체도 이제 아파트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이제 엄마들이 상시적으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좀 안전한 그런 곳이 아닌가 싶었어요. 근데 우리가 맨 처음에는 이제 저쪽 그 공무원 아파트에서 나올 때
청약을 많이 했었어. 2014년도, 15년도니까 그때는 청약만 하면 이렇게 경쟁률이 높지가 않았단 그러니까 말이야. 요즘엔 거의 청약이 진짜 로또 이상으로 더 빡세니까. 맞아. 근데 너무 컨디션이나 이런 건 다 좋지만 그 사이에 우리가 있어야 될 집도 또 구해야 되는 거고 거기가 지어지기까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아 그냥 우리는 그 청약 자체를 좀 포기를 했어. 그러니까 좀 청약할 때도 좀 알아보고 해야 되는 게 이 청약 부분 횟수를 내가 반려를 하거나 뭔가 취소를 했다고 해서 이게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더라고. 이것저것 난 알아봤지. 맞아. 소시민으로서. 알지. 문제는 우리 애랑이의 이제 그런 소득과 내 소득 합치고 나니까 이 정책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 맞아. 대출도 어렵고. 맞아. 청약도 약간 어렵고 민간 임대들 다 어렵고 맞아. 결국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최대한 맞는 대로 가자 매매를 하는 쪽으로 정말 저기 딱 해당되는 사람들만 이제 정책에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벗어나도 그냥 아, 내 돈을 열심히 모아서 집을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워낙에 많이 들어서 조건이 까다롭고 맞아요 아유 결혼 준비하면서 안녕. 고민거리 많은데 언니한테 언제든 물어봐도 진짜 아줌마로서는 다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선배로서 이제 선배로서 진짜 아줌마니까 다 해줄 수 있지 참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집 알아보는 게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너무 설레는 신혼집이잖아요 네. 우리가 현실을 맞닥뜨리기 전에 이 파란 나라로 있는 우리 신혼집 우리 윤정 씨는 어떤 집 원하셨어요? 일단 저는 그러니까 저 남자친구랑 저랑 둘 다 차가 있어서 일단 차를 같이 댈 수 있는 주차장 네, 그게 되게 크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도 한 10년 정도 된 아파트인데요. 주차장이 이중 주차, 삼중 주차의 좀 난이에요. 그래서 전화 오면 나가야 되잖아요. 네. 밤에라도 아, 차 빼주세요 하면 아, 눈 비비고 나가야죠. 제가 심지어 이제 새벽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네. 제 앞에 차가 커다란 게 하나 막혀 있는 거예요. 아이고야 난감하죠. 네, 그래서 늦었어요. 어떡해. 그래서 주차도 좀 잘 되고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혹시나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인프라도 좀 잘 구축이 되어 있는 곳에 좀 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뭐 누구나 원하는 신혼집을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윤정 씨가 원하는 신혼집을 찾았을까요? 저기 너무 좋았어요. 집 보러 가신 거예요? 네. 많이 다니잖아요. 아, 네. 이제 막 신축한 분양하는 곳인가 네, 봐요. 저기는 인천 서구 안에. 맞아요. 맞습니다. 왕길. 왕길이잖아. 네, 알고 계셔. 정말 저도 집 보러 다니는 거 너무 좋아해서 이제 네. 좀 보는 게 좋아요. 생기는데 지금도 재밌어. 진짜예요? 네, 실제 저희가 모습을 담은 영상이에요. 네. 평형대로 따지면 29평 보시면 네. 돼요. 내부 구조부터 조금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저희가 포베이 판상형으로 모든 세대가 다 예비 남편은 어디 가시고? 일하러 가고 아, 일하러 저 혼자 약간 인정 왔어요. 대부분 좋다. 예비 신혼부부들이 저러지 않을까요? 네네. 그게 이렇게 움파인 거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네모로 돼 있어서 쓰실 수도 있는 그런 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 보시면 움푹 패여 있는 공간이 윤정 씨 진짜 똑똑 쓰이네요. 되게 섬세하게 보네요. 하시네요. 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곰팡이 피는 부분들이 네. 많이 보이더라고요. 신혼부부 살기 딱 좋겠어요. 근데 다 유상 옵션으로 선택하시는 품목들이 참 많죠. 하면 김치 냉장고까지. 와 대박.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런 것들을 굳이 더 높일 수 있게끔 네. 바닥부터 시작해서 뭐 벽에 들어가는 타일, 조명, 조도 제어하는 것들 똑 쓰이네요. 되게 섬세하게 보네요. 맞아요. 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곰팡이 피는 부분들이 네, 많이 보이더라고요. 신혼부부 살기 딱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김치 냉장고까지. 여기다가 의자 높은 거 놓고 바처럼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아니요 세탁기랑 건조기는 직접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고요 이곳이 다용도실이에요 근데 가전도 하나하나 알아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엄청 많거든요 가전은요? 네네 그냥 가전 대리점 가서 그냥 이렇게 또 비교 다 해야 되고 비교를 해야 돼요? 네. 남편들은 모른다니까요 여기가 안방입니다 여기는 베란다가 따로 있네요. 발코니 비확장한 네. 공간이 네. 전체적으로 다 확장이 되어 있는데 앞서 네. 보신 다용도실이나 안방 발코니는 이제 비확장 구간으로 남겨두고요. 실외기가 이쪽으로 설치가 됩니다.
닫아버리면 또 조용히 쓸 그렇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요.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네. 딱 열었을 때 안에 이렇게 작게 나오는. 그럼요. 이런 드레스룸이 있으면. 여기는 저 혼자만 쓰고 싶은 그런 거. 너무 좋다. 그리고 네. 여기도 약간 이렇게 포인트로 악세사리라던가 넥타이 이런 거 보관하실 네.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네. 저 시기를 맞추는 것도 어려워요. 맞아요. 약간 운명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원하는 시기에 내 앞에 와야 내 집이에요. 아, 그럼요. 부동산 또 딱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일단 그 방 사이즈를 좀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신축이라도 방이 작아버리면 우리가 무언가 넣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너무 만족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미 다 짜여져 있는 팬트리인데 이제 안쪽에 공간 하나하나가 버릴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집중적으로 많이 보고 다들 사회생활하고 있으니까 이제 인프라를 좀 보는 편인데 주변 지하철이던 이제 뭐 도로를 타고 이제 이동할 자가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잘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그냥 기본 시설들이 얼만큼 잘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는 편인데 사실 아직은 이게 요 위치를 사실 잘 모르겠어가지고 요 집은 너무 마음에 들지만 이 근처 아직 모르잖아요. 조금 더 봐야 되겠고 그 외쪽으로 다른 물색한 곳들도 그런 거 위주로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단지 밖에도 입주민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휴게쉼터 공간인 조형물까지 다 완비가 돼 있고 입주민들 편하게 쉴 수 있는 휴게쉼터로 준비가 돼 있어요. 지금 우리는 행정구역상으로 인천시 서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환승센터가 트리플 역세권으로 대규모 개발이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이 공항 철도 라인에요. 9호선의 철도가 연결이 돼서 들어와요. 되게 꼼꼼하게 잘 알아보시네요. 가르쳐드릴 게 없을 것 같은 진짜요. 기본적인 건 잘 아는데 사실 법적으로는 잘 모르는 맞아요. 것들이 어려워요. 많아서. 네. 나보다 낫네. 나는 그냥 산 있는 집. 동양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이쪽 청라나 이쪽 인천 서구 검단구 같은 경우는 서울권으로 진입이 가장 빠른 인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머리 한번 재봤었는데 네. 지하철 타고 환승하고 다 해도 한 맞아요. 시간 20분 정도밖에 맞습니다. 안 걸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을 네. 하는 게 지금 집이 계약이 만료가 되면은 네. 그 사이에 이제 저희가 다 집도 알아보고 인테리어 다 해가지고 딱 바로 이사를 하는 게 저희 목표예요. 맞아요. 일반적인 대출보다 신혼부부나 신생아 특공은 더 많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네. 제가 상담하기보다는 은행 쪽에서 상담하시면 좀 더 자세하게, 네. 디테일하게, 네. 네. 저렴한 대출로 좀 많이 이번에 내 집 장만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자본을 가지고도 그러니까 전세를 구할 수 있게 해주고 또는 시세 대비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많은 정책들이 좀 존재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봤을 때는 그냥 조금 감사한 일이긴 한데 거기서 조금만 더 내가 정해진 그 연봉보다 조금 더 많이 벌었을 때 집을 구하는 건 좀 아직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집을 구하라는 거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든다는 거죠. 아니 윤정 씨 아까 보니까 유독 계약 설명서를 굉장히 자세하게 듣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집 알아보시면서 보증금 반환 소송 좀 있으셨잖아요. 네, 맞아요. 아픈, 좀 힘든 시간 겪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처음에 서울에 올라와서 구한 집이었어요. 네. 그래서 전세 구할 수 있는 범위도 굉장히 협소했고 그래서 되는 조건으로 딱 들어갔었는데 살 때는 좋았죠. 근데 네. 나올 때 보증금을 못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돈이 없대요. 뒤에 들어올 분이 안 정해졌군요. 네, 심지어는 이제 자본도 없으셔서 아이고야. 돌려줄 돈 자체가 없다고 하시니까 네. 일단은 처음에 기다려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 두 달 정도 기다리다가 결국 저도 이사를 가야 되는데 뭐 기약된 것도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은 그분께서 이제 그냥 법대로 처리를 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정말 많은 서류들을 모아서 정말 딱 신고하려고 이제 마음먹은 다음 날이 되기 전날 밤에 딱 전화 오신 거예요. 네. 사람을 구했다고. 그래서 세입자를 새로운 세입자. 네, 네. 그래서 정말 다행스럽게도 네. 그 집 한 4개월 머물러 더 있었는데 결국 나오기는 되었어요. 너무 다행이네요. 진짜 그동안에 얼마나 속을 끓이셨을까. 그러니까 사실 또 이게 오피스텔이었어가지고 네. 저 말고 다른 이제 주거하시는 분들도 주인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사실은 뭐 이렇게 전세 사기를 당했다라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나도 그런 게 아닐까. 라는 그런 좀 소가리를 좀 많이 했었죠. 맞아요. 뉴스 보면은 요즘 막 전세 사기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보도가 맞아요. 되고 있던데 저는 경험은 없기는 한데 제 친구가 전세 사기 때문에 이제
그 소송까지 갔던 경험이 있어요. 마음고생. 해결은 하기는 했는데 그 중간 그 친구도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죠. 네네. 마음이 막 누더기가 네네네. 되죠, 사실은. 전세 대출은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아나운서님한테 돈을 빌려요. 안 갚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경찰서 같이 갈까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밖에 없잖아요. 경찰서 가면 경찰이 돈을 주나요? 안 주죠.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네. 그러니까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무이자 대출로. 그러면 우리가 친구한테 돈을 빌리면 이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집주인은 뭘 해줄까요? 내 빈집이 있는데 너가 들어와서 좀 살아. 만기가 되면 돈을 돌려주면 그때 나가. 이게 전세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불안정한 제도인데 사실 우리나라 정도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앞서서 전세금 못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나중에 받았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러면 새로운 세입자한테 돈을 받아서 돌려줘야 되는데 맞아요. 전세금이 올라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네. 돈이 올라가니까 돌려주고 남는 돈은 주인이 가지고 가면 되는데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죠. 네. 역전세가 생깁니다. 안 돌려주게 되면 이제 전세 사기 깡통 전세가 되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요. 우리가 전세는 막연하게 안전하다는 그 믿음부터 좀 버리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전세금은 못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전세 가율이라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에서 전세 가격 비율인데 통상적으로 우리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는 50% 정도 돼요. 전세 가율이. 그러면 집주인이 안 돌려주게 되면 앞서서 이제 소송 준비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판결문 받아서 경매로 넘기게 되면 내 전세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 전세 가율이 한 80%, 90% 정도 돼요. 경매 넘겨도 네. 내 전세금 다 못 받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네. 그래서 들어가시기 전에 전세 가율이 얼마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항상 머릿속에는 집주인이 전세금 안 돌려주면 나 경매 넘겨야 되겠다. 경매 넘길 때 내 집 전세금 온전히 받을 수 있냐를 계산기를 두들겨 보셔야 되고요. 마지막 단계로 보증보험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돈 친구한테 돈 빌려주면 우리 불안하지 않을까요? 아, 친구 한번 전화했는데 안 받으면 뭐 이 친구가 내 돈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주인한테는 전화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집을 살고 있으니까. 근데 사는 것밖에는 없고요. 우리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것처럼 뭐 근저당이나 이런 설정이 없기 때문에 항상 좀 긴장을 하셔야 되겠고 계약 단계에서부터 내 전세금이 얼마나 안전한지 2년 후에 받을 수가 있는지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되게 긍정적인 사람인데 집 계약할 때만큼은 최악의 상황을 한번 맞습니다. 늘 생각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럼요. 네. 요즘 MZ 부부들 사이에서는 부부 공동 명의가 또 대세라고 하거든요. 네네. 똘똘합니다. 이게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공동 명의는 이제는 이게 뭐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네. 정도로 이제 당연한 거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남자가 뭐 남자 명의로 한다. 물론 전략적으로 이게 누구 명의가 유리하다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는 있겠으나 네. 그런 전략적인 부분이 빠진다면 당연히 공동 명의를 해야 되는 게 요즘은 당연한 트렌드입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예전에 바뀌었습니다. 드라마 보면요 부부들이 그러니까 어르신 엄마 아빠가 황혼 이혼 앞두고 네. 그럼 내 이름으로 해줘 아파트 내 이름으로 해줘 엄마가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네. 당연히 집의 명의는 아빠 우리 대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젊은 부부들은 확실히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두 분도 그럼 혹시 공동 명의신가요? 저도 신혼 첫 집을 공동 명의로 했었고요. 네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사 갈 때도 공동 명의로 했어요. 근데 최근에 네. 제가 지방에서 살다가 네. 부산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제 이사를 왔단 말이에요. 공동 명의고 뭐고 매매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네, 그냥 매매가 꿈이 됐죠. 그랬군요. 그래서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공동 명의는 아니고 이제 전세로 있는데 네. 집을 할 때는 너무 당연하게 공동 명의를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 질문 딱 들으니까 소장님이 자꾸 입술에 침을 바르시는데 하실 말씀이 많아 보입니다. 제가 공동 명의가 아니어가지고 사실 공동 명의 하고 싶었는데 저는 맞벌이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출을 받으려다 보니까 이게 소득이 안 나오니까 대출이 안 나와요. 와이프 이름으로. 그래서 제 이름으로 어쩔 수 없이 공동 명의를 했고
아니 단독 명의를 했고요. 네네네. 어쩔 수 없이 단독 명의를 했고 공동 명의로 다시 바꾸려다 보니까 또 다시 또 취득세도 내야 되는 네, 복잡한 맞아요. 부분이 있는데 네. 사실은 요즘은요 법적으로 또 세금적인 측면에서 공동 명의가 유리합니다. 종합 부동산세를 내더라도 이게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동 명의 하는 게 또 세금 부담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세금 부담을 위해서 다시 좀 이제 공동 명의를 하실 생각도 있으신 건가요? 저는 항상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습니다. 취득세를 많이 내야 되느냐, 종부세가 유리한지를 계산기를 계속 두들기고 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뭐 취득세 좀 내죠 뭐. 진짜 저는 다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어,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보면 안 되는데. 근데 정말로 MZ세대가 똑똑한 게 부부 어느 한쪽에 이제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균형을 이룬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느껴지거든요. 이런 부부 간의 성 역할이 없는 좀 이런 공동 문화가 육아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인식의 변화 자체가 일단 예전보다는 정말 많이 바뀐 것 같고요. 그래서 집에서만 봐도 사실 저희 아이도 아빠가 당연히 설거지를 하고 또 쓰레기를 버리고 이런 것들이 되고 네. 엄마가 운전 안 해, 아빠가 해 이런 생각을 지금은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 친구들이랑 놀이를 할 때도 모습이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어요. 자기가 엄마 역할을 할 때도 그렇고 뭐 집을 고치는 네. 예전에는 그러진 않아요. 엄마면 요리 활동만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인식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생겼죠. 저희들 어릴 때 소꿉장난하면 네. 남자는 아빠 역할, 여자애는 뭐 엄마 역할인데 맞아요. 요즘은 이제 그런 경계가 없어졌어요. 맞아요. 소꿉놀이에서 아빠는 늘 자잖아요.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시죠. 근데 요즘 저희 아이들도 아빠는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면 어릴 때 아빠는 요리사예요.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저는 뭐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최근에 네. 사라진 말이 도와준다. 육아는 도와주는 게 네. 아니잖아요. 함께 하는 거기 거죠. 때문에. 아, 네. 내가 도와준다는 말은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소장님도 집에서 요리사로 활약하고 계신 건가요? 라면은 잘 끓여요. 자, 예비 신혼부부들의 현실적인 바람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윤정 씨, 지금 이미 좀 같이 살고 계시다고 했는데 네. 거주 형태가 그럼 어떻게 되나요? 지금 오피스텔에서 아파트로 이사를 갔고요. 네. 한 10년 정도 된 아파트라서 이제 같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뭐 전세로 지내시는 네,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아무래도 뭐 신혼이다 보니까 원하는 조건의 매물 뭐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현실에 맞닥뜨려서 너무 좌절하게 되고 둘이 그러다 보니까 다툼도 생기기 마련인데 특히나 수도권은 집값이 어디까지 올라가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막막하죠. 소장님, 네. 평균 신혼 부부가 원하는 신혼집 집값 어느 정도일까요? 이게 지역에 따라 편차가 굉장히 좀 클 것 같은데요.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요즘 뭐 분양가 기준에서는 평균 분양가가 뭐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이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네. 사실 서울에서 신축 아파트로 분양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어렵죠. 목표가 어렵다. 양가 부모님이 도와주거나 전문직이거나 이런 특수한 경우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주거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첫 집이잖아요. 무조건 서울에서 비싼 집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좀 잠시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우리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뭐 도보 5분 거리, 요즘 초품화라고 하잖아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굉장히 네. 인기가 있죠. 편의시설, 또 산책하기 좋은 공원, 또 새 아파트 이런 점을 좀 따져서 시작은 수도권에서 또 신도시들, 3기 신도시들도 이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청량 열심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서울에 집 살 기회들은 또 옵니다. 네. 또 부동산 시장이 올라가다가 내려갈 때가 오면 네. 그때 또 전세 끼고 또 투자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첫 집을 너무 완벽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지는 말자. 해보니까 사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나의 상황에 맞춰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기회가 옵니다라고 하셨는데 그 기회 오면 전화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아, 그럴까요? 저도 좀 알려주시면 가장 필요한 사람이 저 실제로 이제 2년 전에 결혼을 한 부부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주변에 덜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사실 봤을 때 집 문제가 아직 끼어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결혼을 하는 이유는 이 사람과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서 함께 지내고 싶어서 하는 건데 정말 그런 걸 잡아줄 수 있는 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한테 맞는 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신랑감 구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 운명처럼 아, 이 집이야 라고 눈이 커지는 그런 타이밍이 오거든요. 저는 그 집의 기운을 보기 위해서는 정말 공부하듯이 많이 보러 다니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자,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네. 아, 뭐 학군이 좋고 편의시설이 네.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이론과 경험은 다른 거거든요. 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보여줘도 볼 수 없는,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게 좋은지를 몰라요. 네. 그래서 이제 아나운서님처럼 많은 경험을 하게 되면 나중에 딱 보면 바로 답이 딱 나오거든요. 답이 나옵니다. 어영부영 고민하는 사이에 다른 분이 먼저 계약을 합니다. 맞아요. 매일 이거 찾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지 마시고 직접 걸어 다니면서 이제 보시라고 꼭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는 식물 키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네. 식물이 잘 자라는 곳이 사람 살기도 좋은 곳입니다. 아, 동양 앙코르 다 그래서 죽습니다. 다 죽었구나. 네. 그래서 정말 해가 잘 드는 밝은 집, 네네. 통풍이 잘 되는 곳을 아, 그럼요. 나중에 진짜 찾아보시면 네. 꼭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다니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저희 남편이 원하는 동네의 분위기와 오. 제가 원하는 동네의 분위기가 또 달라요. 오. 근데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네네. 이거 맞추기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오. 이렇게 다니면서 좀 그 의견을 조율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가급적이면 엄마 의견이 맞는다. 아, 그걸 남편이 좀 알고 계셨으면 보고 좋겠네요. 계셔야 돼요. 보고 있어야 될 텐데. 네네. 좋습니다. 사실 신혼집을 빚내서 사지 않는 부부가 요즘 대한민국엔 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윤정 씨도 상담 많이 받아보셨죠? 네, 엄청 많이 받아봤는데 네. 일단 저도 이제 전세도 많이 알아봤고 이제 매매도 요즘 알아보고 있는 중이지만 너무 안타까운 게 저희가 해당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좀 덜 벌어오라고 말할 수도 그쵸, 없고. 그건 안 되죠. 경계에 있을 때 가장 맞아요, 아쉬운 그게 진짜 것 같아요. 애매한 것 같아요. 네네. 신혼부부 대출 지원을 받는 부부가 주변에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받으면 되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저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그 경계선을 네. 정부가 네. 진짜 그 경계를 잘 정하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덜 주려고 어떻게든 아니 말은 신혼부부들을 위한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데 네. 경계선을 보면 이게 아닌가 현실적으로.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뭐 대출은 세 가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신혼부부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일반 은행에 가면 받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 같은 기성세대들이 은행 가서 뭐 담보대출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저리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그냥 해주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 조건이 또 있죠. 조건이 네네. 붙어요. 조건이 붙는데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순자산 가액 내가 전세 살고 있는데 네. 금액이 4억 6,900만 원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주택도시기금에서 또 지원해주는 저리 대출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이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버팀목 대출은 전세 대출이고요. 네. 디딤돌 대출은 집을 살 때 담보 대출을 받는 대출인데 안타깝게도 역시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 원.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예산은 제한적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허들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나왔습니다. 새롭게 신설된 대출인데요.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2년 내에 분들한테 저리 대출 1.1%에서 3.3% 대출을 해주게 되는데 정부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좀 들은 것 같습니다. 소득 기준을 좀 올려줬어요. 오. 처음에는 1억 3천이었는데 네. 2억 원으로 올려졌고요. 오. 2025년부터는 2억 5천만 원으로 올려졌습니다. 그래서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네. 저리 대출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자녀를 또 출산을 해야 되기 되죠. 때문에 아하. 이거는 정책 상품입니다. 네. 출산율이 급감하기 때문에 자녀 좀 출산해라. 우리 이렇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네. 내용이니까 가급적이면 출산을 좀 고민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많이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대출 받기 위해 아이 낳을 생각 있으신 거예요? 살짝 들었어요. 진짜요? 근데 어차피 아기를 놓을 생각이라면 저는 이런 상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 주변에 그러니까 첫째가 없으면 되게 고민을 어렵게 하는데요. 첫째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적용이 되면 둘째를 마음을 먹고 출산을 하시는 분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네네. 정책이 잘 들어맞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대출 규제를 정부가 좀 하고 있는데 네. 제가 국토부 관계자한테 물어봤거든요. 혹시 이런 대출 영향을 받냐라고 하니까 출산 문제는 국가의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확대하면 했지 줄일 일은 네.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자녀 열심히 네. 출산하시고 혜택을 좀 많이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을 이유가 하나 생겨서 좀 다행이네요. 네.
거기가 이제 주공 안쪽에 이제 구성된 이제 공원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되게 넓고 되게 잘 되어 있고 꽃밭도 되게 종류가 있네요. 많아요. 산책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아파트 아니에요? 네. 와. 너네 얘기를 하는 내가 귀여운 거. 내가 큰 애기를 30살에 낳았는데 막 결혼식 하고 나서도 분명히 어른이 됐지만 애기 낳고 나서는 내 시야가 다 달라진 거야. 결혼하고 나서는 아이들이 있고 뭐가 우리는 애기가 이제 바로 나왔단 말이야. 뭔가 삶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내 책 근데 아이들이 좀 싸우는 것 같다가도 되게 잘 노네요. 약간 티격태격하긴 하는데 뭔가 아이들이 생기고 나서는 뭔가 쭉 눌러지는 느낌. 그래서 드는 생각이 첫째는 이제 딸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하죠, 결혼. 네, 마음대로 되면. 그러게요. 아, 이 녀석들 스무 살 때까지는 내가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스무 살 때까지는 책임지고 잘 키워줘야겠다는 그런 게 좀 진짜 어른이 되는 진짜 어른이 되는 계속 티격태격해도 계속 그린 알콩달콩 놀아요. 붙어있어 계속. 그리고 막 우리 엄마 맨날 너 같은 것만 나와봐 이랬는데 똑같이 맞는 것 같아. 너 같은 게 나온 것 같아. 똑같아. 우리 엄마 맨날 나한테 하는 말이야. 자 아들 딸 이게 선택만 할 수 있으면 애기 놀 사람 꽤 많을걸요. 제 주변에도 딸 놓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아, 근데 아들도 얼마나 예쁜데요. 왜 이런 여기 펴 있는 꽃들도 되게 좋지만 꽃 중에 제일 꽃은 인꽃이래. 그러니까 애기 하나만 놓더라도 양가 분위기가 다 다른 거야. 이 아이들의 이 정말 아이들이 있음으로써의 그런 분위기 자체가 너무 다른 거야. 근데 또 이제 우리 이제 엄마 왜 나는 동생이 없어 이럴 때 아 그럼 낳아야 될까 고민을 하다 이제 둘째를 낳았어.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아기 생각이 전혀 없었다가 이제 이렇게 많은 언니도 만나고 실제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인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제 아예 생각이 없다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야 오늘 잘 모셨네요. 네. 저희 방송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분인 것 같은데요. 네, 또 막상 아기를 놓기 전에는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막상 놓고 나면 사실 너무 행복하기도 하고요. 저는 이왕 놓을 것 같으면 좀 빨리 낳는 게 좋겠다. 맞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저는 애가 두 명인데 다 컸어요. 둘째가 대학생인데 지금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굴이 밝으세요. 얼굴이 네. 밝잖아. 누가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네. 근데 제 주변에 결혼을 늦게 하신 분들은 지금 또 얼굴이 다크서클이 이렇게 있어요. 너 얼굴이 왜 이래? 애 때문에 힘들어서 그래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빨리 출산을 하시면 이렇게 저처럼 50대니까 굉장히 얼굴이 활짝 펴집니다. 좋네요. 근데 막 이제 흔히들 얘기를 해. 막 야, 아기가 둘이라 그래서 딱 두 배 힘든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 배보다도 정말 네 배, 여덟 배는 힘들어. 근데 둘이 있으니까 지금 윤정이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만약에 하나였으면 내가 얘를 계속 놀아줬어야 될 거야. 근데 둘이다 보니까 지네 둘이 의지하고 놀고 그리고 내 개인적인 시간도 생기고 맞아요. 이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언니분을 초대해야 될 것 같은데요. 10년 만에 내 꿈을 찾아서 뭔가를 하고 있잖아. 근데 그거를 큰아이가 조금 둘째를 좀 챙겨주는 그게 생기니까 이게 가족끼리의 그런 이게 내가 좀 아이한테 기대하면서 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행복해 보여요, 그렇죠? 얼굴이 너무 굉장히 환해 보이셔. 자존감을 좀 많이 찾았어. 그러니까 애기 좀 다 크고 나니까 주변에 자기 친구들이 뭘 하지를 돌아보니까 자기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애기 엄마래요. 근데 요즘은 하고 싶은 거를 이야기를 했더니 아들이 응원을 해주고 아들이 이제 또 동생이랑 같이 놀아주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고 아들도 귀여워요. 엄마 뒤에서. 엄마랑 아이들 관계도 너무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근데 자녀들한테도 한 명보다는 두 명이 좋지 않을까요? 맞아요.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면서 맞아요. 사회성이 길러지는 거예요. 배우고.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재산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들 있으면서는 진짜 또 다른 행복인 것 같고 또 다른 기쁨도 있는 것 같고. 장려한다. 추천! 아이들은 추천! 아이들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지. 아이자! 아이자! 이 언니 자주 만나셔야겠어요. 되게 좋아하는 언니예요. 집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아이 양육 문제에 대해서도 막 조언을 구하고 이제 너무 따뜻하게 말씀을 잘해주시니까 저희도 너무 즐겁게 봤는데 윤정 씨가 아마 가장 궁금해할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집 얘기를 우리가 계속 했잖아요. 네. 신혼부부 청약 너무 어렵다고 전생에 나라를 구했어야 한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어떤 조건인지 정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혜택을 준 게 이제 특별공급이라는 제도를 줍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있는데 일반공급은 가점 제로하고요. 특별공급은 특별히 이제 혜택을 줍니다. 특별공급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한 번 또 집을 사지 않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라는 게 있고요. 결혼한 7년 이내, 7년을 신혼부부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참 공감이 안 되는데 이게 신혼부부가 맞나요? 제가 지금 7년 차거든요. 아, 신혼이세요? 신혼 체감으로는 아이를 제가. 낳기 전까지가 신혼인 것 같은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 법으로는 7년입니다. 신혼부부가. 네네. 7년 이내 부부에 대해서는 또 특별공급에 혜택을 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고요. 올해부터 신설이 됐는데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또 신생아 특별공급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부양하게 되면 노부모 부양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전략을 좀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다자녀 같은 경우는 자녀 수가 많아야겠죠. 자녀 수가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영유아가 많을수록 또 유리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출산했는데 예를 들어서 출산했는데 쌍둥이가 나온 거예요. 신생아 특별공급 한번 해볼 만하다. 이제 신생아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뀌었거든요. 자녀가 없어. 신혼부부인데 자녀가 없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또 이게 우선 점수를 받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생애 최초가 유리한지 이게 신혼부부가 유리한지를 또 따져봐야 됩니다. 여기서 확률이 제일 높은 건 사실은 노부모 부양.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같이 살아야 되는데 65세 이상 되는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 혜택을 주게 되는데 별로 없나 봅니다. 부모님하고 안 사나 봐요. 경쟁률이 항상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이라면 인기 있는 아파트에 청약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윤정 씨 같이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생애 최초나 아니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니면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다자녀 또는 뭐 신생아 특례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자격 요건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면 매년 자격 요건이 바뀌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거 정부가 주는 혜택이라고 봅니다. 저 같은 기성세대는 내가 자녀를 출산할 때는 아무 혜택을 안 주다가 지금 이렇게 혜택을 주잖아요. 저는 정부가 주는 혜택은 열심히 좀 우리가 좀 챙겨야겠다. 윤정 씨 같은 경우는 일단 다자녀가 될 확률은 지금 좀 극히 희박하기 때문에 출산 계획이 있다면 신생아 특례 대출 좀 열심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출산 계획이 없다라고 한다면 생애 최초도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올해부터 또 정부가 혜택을 더 줍니다. 특별 공급을 지금까지는 한 번만 줬어요. 생애. 생애 한 번만 줬는데 이제 최근 9월부터는 야, 한 번만 주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신혼부부나 출산하는 분들한테는 기회를 또 한 번 더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혜택도 주고요. 또 그거 억울하지 않을까요?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내 남편이 한 번 당첨이 됐어. 뭐지? 너 때문에 내가 청약 기회를 못 줬잖아. 어떡해요. 혼인신고 하지 말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이제 기존 결혼하기 전에 당첨된 부분을 또 이게 무시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준다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혼인신고 미루지 말고 혼인신고 하시고 자녀 출산하시고 행복하게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소장님이 말씀하신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적합한 것 같으세요 본인에게? 난 두 가지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좀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혜택을 주면 또 하나의 더 팁을 드리면 특별공급이 있고 일반공급이 있다고 했잖아요. 특별공급 대상이 되면 특별공급 넣으시고요. 일반공급도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점 점수는 낮아도. 그래서 하나만 하지 마시고 두 가지를 다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날짜가 뭐 10월 1일이 특별공급, 10월 2일이 일반공급이라면 두 개를 다 청약하시는 것도 당첨 확률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뭐 제가 뭐 아는 혜택들도 있고 뭐 몰랐던 혜택들도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요즘 진짜 아이 둘만 낳아도 다둥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정말 아이 출산 계획 있으신 분들은 이런 혜택들 잘 꼼꼼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출생극복 프로젝트 아이 좋아! 자, 오늘은 신혼부부의 주거정책에 대한 좀 현실적인 고민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어떠세요? 좀 도움이 된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문대중으로 알던 것들이 좀 많았었는데 네. 앞에서 너무 제대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네. 좀 도움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가실 때 명함 하나 받아가셔서 가끔 이렇게 상담 아,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애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제 국민연금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네네. 두 분도 오늘 함께하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저는 부모교육 전문가로서 오늘 참여를 했는데 네. 너무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더 많은 부모와 더 많은 아이들을 만나기를 늘 희망하는 저로서는 오늘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출산 문제가 이렇게 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했는데 이제 둘이 다자녀가 되는 시대가 그렇죠.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출산 문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얼마든지 제가 달려와서 이렇게 좀 조금이나마 기여를 한다면 굉장히 네. 좀 뿌듯하고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거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 가장 아름다운 그 동네 환경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까르르까르르 웃는 소리가 나는 그런 환경이 가장 아름다운 환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회를 거듭할수록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많은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 자 저출생 극복 프로젝트 아이조아에서는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함께 그 고민을 해결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출생 극복 프로젝트 아이초아 저희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오실 수도 있는 그런 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 보시면 움푹 패여있는 공간이 좀 보이실 거예요. 여성분들은 저렇게 선배들 조언도 듣고 이러는 거예요. 남자분들 안 들어요? 남자분들은 그냥 술이나 마시죠. 네. 너 힘들겠다. 내가 큰 애기를 30살에 낳았는데 아이 좋아. 좋아. 너무 귀여우신데요? 진짜 좋아.